네, 이번에는 네. 아까 김희경 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김희경 씨를 여쭤보면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어요. 그쵸? 네, 또 다른 이제 지금 영부인이 되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972년 9월 2일이에요. 여기 음력이 안 나왔네. 근데 이 집도 많이 빌던 집인 것 같아. 아, 그래요? 공을 많이 들이고 움직여 놓고.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보면은 남편을 세워주는 사주? 높여주는 사주지. 응? 아, 그래요? 근데 그 공주를 내가 보면 이어서 어쨌든 올려줬잖아, 지금. 올려줬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. 우두머리가 되는 사주가 있고,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주가 있단 말이야, 보면. 이분은 몰라. 그전에는 어찌들로 보면 막 높은 관직, 학교도 있고 움직이고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어쨌든 나라에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그 보자 남편을 움직여줄 수 있는 사주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두머리 완전 진짜 큰 우두머리는 되지 못하지만 만들 수 있는 사주라고 하잖아.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게 와이프한테 영향도 많죠. 아, 그 영향이 많다? 있으니까 같이 그 힘이 합쳐지지 않았나 자꾸 그래. 혼자서는 올라가기 힘든데 둘이 합쳐져서 한 사람 올려줬잖아. 어쨌든 예전에도 보면 이런 거 많잖아. 보면 그 전에 대통령님도 보좌관은 될 수 있지만 영부인은 될 수 있지만 대통령 못 되는 사주 많아. 나 사람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두머리는 못 되지만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주. 똑똑하시지 이분도. 아, 그래요? 그렇죠. 똑똑하지. 그리고 예능적으로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. 예체능? 예체능 쪽으로? 손끝, 감각. 그럼 사람 보는 시선도 좋을 테고 뒤에서 그러면 이걸 다 코치해 줄 것 같아. 그러니까 항상 밝잖아. 얼굴이 되게 보면 되게 밝아 보이시고 인상이 좋아 보이고. 우는 인상은 아니거든. 좋은 것 같아. 뭐 남편을 뭐 망칠 수 있는 뭐 그런 사주는 없다? 아, 남편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보고. 도와주는 사주가 있다? 혼자서는 못 올라가도 둘이 같이는 올라가지 않나. 그런 것 같아.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.